어? 손님? 죄송합니다. 지금 로프웨이가 고장이 나서요. 그게 무슨 말이죠?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 수리가 끝날 때까지 여기 나갈 수가 없게 됐어요. 고장이 났대요, 저 기계가. 무슨 일이에요? 어쩔 수 없군요. 가끔 가다가 그래요. 여기 호텔에서 우리가 그냥 하루 묵죠.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얘기하고 올게요. 수리가 끝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여기 갇혀버렸어요, 여기. 그러고 보니 이렇게 우리가 모두 모인 건 오랜만인 것 같은데? 크라우드 씨, 어때요? 여기서 좀 회의를 하는 건 어떤가요? 이야기를 정리해보는 거. 우리는 도중에 참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있고요. 나도 찬성. 그거 괜찮은 생각이네. 난 처음부터 있지만 잘 모르겠어. 파레트. 처음부터 같이 여행했는데 잘 모르겠대. 그래도 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좀 정리 좀 해봐. 나 피곤해서 싫어. 밑에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지. 우리들은 지금 세피로스를 쫓고 있지. 세피로스는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어. 약속의 땅이라고? 마강 에너지가 흘러 넘치는 축복의 땅. 이건 신라의 생각이지. 실제로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도 조차 모르고 있어. 실제로 가본 사람은 없나봐요. 세토라의 민족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 지상의 행복과 지상의 행복이 약속되어진 운명의 토지. 세토라의 민족? 뭐야 그게? 고대 종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불렀어. 근데 코스모 캐니언에서 그 장로의 이야기 못 들었어? 고대 종의 약속의 땅. 그리고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지. 우리가 그걸 찾아서 여행을 하면서 느끼고 있어. 아, 여기가 약속의 땅이구나 라고. 에아리스도 알 수 있는 거야? 아마. 세피로스가 이 전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 건 약속의 땅을 찾고 있는 건가? 그것뿐만이 아닐 거야.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 검은 마테리아 말이지. 디오한테 들었어. 검은 망토를 입은 남자들이 검은 마테리아를 찾고 있다고. 그 검은 망토의 사람들도 잘 모르겠어. 숫자에 문신이 새겨진 검은 망토의 사람들. 몇 명이 있는 거지? 근데 말이야, 내 문신은 13이야.
그 문신은 언제 한 거야? 호주가 했어 나한테. 다른 문신들은 그냥 한 거지만 이 숫자는 호주가 한 거야. 그러면 최소한 13명? 저기 말이야, 세피루스와의 관계 그거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세피루스만 쫓아가면 되는 거 아닐까? 나도 찬성이야. 세피루스만 쫓아가자고. 그리고 말이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좀 피곤해졌어. 방으로 들어갈게. 뭐야, 왜 그래 갑자기? 끝난 거야? 나도 그럼 잘게. 벌써 끝난 건가요? 검은 마테리아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건가요? 뭐 얘기를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몰라. 자, 그럼 내일 빨리 움직이자고. 그래야 돼. 나는 넘버 13이야. 나도 이상하게 되는 건가? 호조가 뭘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진 괜찮았잖아. 하지만 너무 마음 약하게 먹을 필요 없어. 하지만 나는, 아, 참 끈질기네. 그러지 말라고, 티파. 불안한 건 너만 그런 게 아니라고. 뭔지 잘 모르겠지만 좀 이상하게 돼버린 것 같고. 뭐 시드, 방으로 들어가자. 뭐 시드 자네? 코 골고 있네요. 에어리스가 왔네요. 무슨 일이요? 데이트 안 할래? 데이트? 데이트. 데이트 한적 없어? 내가 바본 줄 알아? 정식으로 해본 적은 없어. 내가 바본 줄 알아? 좀 수상한데? 알았어. 됐으니까 가자. 뭐야. 에어리스가 데트 강제로 들이가는데요? 오늘 밤은 매지컬 나이트야. 모든 놀이기구가 다 공짜가 들이 무료라고. 거기 두분 어떠세요? 여기 이벤트 스퀘어에서 아주 즐거운 쇼가 시작됩니다. 가보자. 자동으로 그냥 막 가네요. 이벤트인가 봐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당신들은 오늘 100번째 커플이에요. 당신들이 지금부터 시작하는 쇼의 주인공입니다. 어려울 건 없어요. 당신들 마음대로 그냥 움직여도 쇼의 프로들이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 거예요. 자, 이쪽. 재밌겠는데? 빨리 가보자. 가리디아 왕국에 갑자기 덥다.
미친 사악한 근처. 악한 용왕 발바도스에게 납치된 공주 루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버린가? 하지만 그때 전설의 용자 알프리드가 갈디아 왕국에 나타났다. 크라우드가 용자인가? 당신이야말로 전설의 용자 알프리드. 아니야. 아니라고 고개를 젓네. 아유, 이봐요. 당신 말이에요. 당신이라고요. 설명을 해주네, 병사가. 당신. 당신이야말로 전설의 용자 알프리드.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된 건지 우리는 압니다. 알수 있어요. 자, 제발 루지아 공주를 구해주세요. 자, 임금님과 대화를. 오, 용자 알프리드. 나의 사랑스러운 루자를 구해주기 위해 왔구나. 악한 용왕 발바도스가 있는 곳은 아주 멀고 먼 험한 산의 위에 산의 정상. 루자를 잡아줘라. 루자에게 잡힌 몸. 하지만 지금의 너는 악한 용왕에게 이길 수 없어. 너에게 힘을 보태줄 자에게 이야기를 하자. 동료들인가? 누구에게 대화를 하실 건가요? 병사, 마법사. 병사, 하나 동료를 골라야 되나 보죠? 마법사. 내가 왜냐면 물리적인 공격은 내가 할수 있으니까. 나는 대마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뭘 알고 싶은가요? 악한 용왕의 약점. 루자 공주의 쓰리 사이즈. 루자 공주의 쓰리 사이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요, 용자? 저걸 보세요. 악한 용왕을 무시하지 말라고. 내가 바로 악한 용왕 발바도스. 납치한 공주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구해주세요, 용자님. 에아리스가 공주야?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너의 적은 누구야? 자, 말해봐. 악한 용왕, 임금님 병사, 악한 용왕이지. 뭘 하는 거지? 고마워요. 덕분에 저주가 풀렸어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 이게 뭔 소리야? 이걸 봐. 두 명의 사랑의 힘이야. 자, 모두 모여서 축하의 노래를 부르자.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용이 악한 용왕이 공주였어? 이게 도대체 얼마나 강한 사랑의 힘인가요? 전설의 용자 알프리드의 이야기는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뭐야 이거? 이런 거 너무 싫어. 에아리스만 왕따 당한 것 같아요. 재밌었지? 다음은 우리 곤도라 타자. 자동으로 그냥 막 가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두 명이에요. 네.
그럼 골드소사의 경치를 즐겨주세요. 경치 볼수 있는 놀이기구인가 봐요. 엄청나다. 크라우드 저것 좀 봐. 처음에는 너무 똑같아서 신경이 가더라고, 쓰이더라고.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똑같아. 걷는 것도, 그리고 손을 움직이는 것도. 너한테서 글을 봤어. 하지만 다르지. 지금은 틀려. 뭐, 에어리스가 무슨 고백을 한 거야, 나한테? 크라우드, 나는 널 찾고 있어. 뭔 소리야? 너를 만나고 싶어. 난 여기 있잖아. 응, 알어. 하지만 너를 만나고 싶다. 뭔가 표현력이 참 의미가 있다. 눈앞에 있지만 아직 만난 게 아니다 이거지. 뭐 정식으로 사귀고 싶다 뭐 그런 건가? 더 교감을 하고 싶다 그런 뜻인가요? 오늘은 참 즐거웠어. 또 함께 놀자고. 나랑 같이 노는 거 싫어? 아니. 그럴 리가. 다행이네. 다음에 왔을 땐좀더 천천히. 여러 가지 놀이기구 타자. 벌써 시간이 이러네. 빨리 돌아가자. 캣토씨, 뭐 하고 있는 거지? 저거 키스톤 아니야? 캣토시, 저거 뭐야? 저것도 뭐니? 또 제가 도둑질을 하네. 유피가 아니라. 여기 동료들이 다 이렇게 배신을 해. 야, 저거 열받게 하네. 헬기 타고. 이거 키스톤 가지고. 야, 수고했어. 어? 총? 총이랑 같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거. 이봐,
너 잠깐 기다려. 도망치지 않을게. 나는 스파이를 했었어요. 맞아요. 신라에 스파이였어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믿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은 어떻게 바꿀 수 없다고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면 안 될까요? 그게 말이 돼? 야, 우리가 스파이라고 알고 어떻게 같이 여행할 수 있겠어? 그럼 어떡할 거야? 저를 죽일 건가요? 그래봤자 소용없다고요. 내몸 원래부터 장난감이거든요. 진짜 몸은 미드갈 신라 본사에 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양이 장난감으로 지금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체는 신라 사람이라고? 누구야? 빨리 얘기해봐. 이름을 알려줄 수 없죠. 아, 이건 누가, 그건 로봇을 조종하고 있는 건가 보구나, 장난감을. 그렇지 않아요? 이야기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니까 이대로 여행을 같이 하자고요. 지금 장난해? 저는 분명히 신라의 사원이죠. 하지만 난 완전히 여러분의 적은 아니에요. 저는 신경이 쓰여요.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이. 누가 나한테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칭찬도 안 해주죠. 그런데 열심히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내 인생을 생각하게 돼요. 내 인생도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그게 도대체 뭔 소리야? 정체를 밝히지 않는 스파이는 그만두라고. 그런 녀석과 함께 여행을 할수 없다고. 그런 농담은 그만해. 뭐, 그렇겠죠. 뭐 이야기가 되지 않는군요.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는 해놨죠. 이걸 좀 들어봐 주세요. 아버지, 티파. 어? 마린 목소리잖아. 꽃가게 누나, 언니네? 언니?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요. 뭐야, 이거 켄토시 이거 아주 최악의 녀석이고. 저도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 인질 잡고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고요. 뭐 어쨌든 이렇다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그럼 저를 더 데리고 저와 더 이야기할 가치는 있죠? 지금처럼 계속해서 저를 동료로 해주세요. 뭐 이런 뻔뻔스러운 녀석이 다 있어, 대범하고. 내일은 고대종의 신전이죠? 장소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신라를 쫓아가게 됐지만 뭐그 정도는 좀 참아주시고요. 신라가 그 고대 거기 신전에 먼저 가게끔 했나 봐요, 제가. 어쩔 수 없어. 일단은 따르자고. 마린 괜찮을까?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다니고 있어? 괜찮나? 마린이랑 저 에아리스 어머니를 인질로 잡았나 보죠? 나쁜 놈. 그리고 우리 편 가족을 인질로 잡고 동료로 같이 돌아다니지. 뭐야, 푹 주무신 것 같은데, 크라우드님?
고대중의 신전의 장소 말이지만, 여기서 다이니 브롱코에서 바다로 나가가지고 동쪽으로 가면 있어요. 다이니 브롱코 바다로 나가서 동쪽. 자, 그럼 가볼까요? 내가 가고 싶어. 꼭갈 거야. 에어리스는 동료로 강제로 들어왔네요. 그래, 이렇게 가자. 잠깐, 마테리아는? 자, 그럼 나중에 보자고요. 이제 신전으로 찾으러 나가면 되나 보네요. 탈수 있나 보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요즘 이상하게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게임을 그렇게 자주 하지를 못했네요. 지금 멤버를 좀 바꿨어요. 그 에어리스가 고정 멤버로 돼 있더라고요. 바꿀 수가 없나 봐요. 에어리스는 고정이고 그 유피를 좀 넣었어요. 유피를 안쓴지좀 오래된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볼게요. 고대 신전을 이제 고대중의 신전으로 가야 되는데. 동남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비행기 배를 타야 될것 같아요. 비행기 배를 타지 않고서는 갈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세죠? 한 번에 잡아. 피가 그렇게 세진 않은 것 같아. 별로 안 세네, 공격이. 어디 있더라? 위로 올라가야 되네. 응? 응, 갈. 못 가네, 일로? 크라우드 엄청 세죠? 주관적 시점으로 하니까 어지러운 것 같아요.
뭐야, 크라이도 개구리 됐네? 이런. 어떻게 가야 되지, 여기? 어떻게 갔을지? 거북이가 나왔네? 이거 1밖에 안 다뤄요. 아예 마법을 해야 되나? 얼음이 잘 통하네요, 거북이. 여기는 나나키의 집이죠? 꽤 멀어. 이렇게 멀었나? 유피를 좀 치료를 해줘야겠네요. 에너지가 떨어졌어요. 어이, 뭐지? 센거 같은데? 940개? 그렇게 안 세네요. 나왔네? 여기 있네. 아, 여기 있구나. 이거 타고 가야 되겠네. 비행기를 그냥 배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남동쪽이 됐으니까 일로 가는 것 같은데. 이 깊은 바다로는 못 가요. 요새까지 얼른 못 가요. 이 흐린 하늘색 여기까지만 갈 수가 있거든요. 저기 뭐 하나 있는데. 여기서 그냥 걸어가야 되나 보다.
뭐야, 애들이 이상한 게 걸리네? 분노를 느끼네요, 갑자기. 우리 상태를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네. 좀 치료를 해줘야지. 다 온 것 같다. 여긴가 봐요. 가야 되나구나. 응? 에어리스 왜 그래? 여기 고대종의 신전. 난 알 수 있어. 느낄 수 있어. 고대종의 의식을 느낄 수 있어. 죽고 나서 별과 하나가 되는데 의지의 힘으로 머물러 있어.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영혼들이 여기 머물러 있다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알 수 있어? 에어리스가 갑자기 이상하네요. 불안해. 하지만 기뻐하고 있어. 내가 왔으니까? 아, 미안해. 잘 모르겠어. 빨리 들어가자, 저 안으로. 에어리스가 조금 뭔가 좀 흥분이 된 상태 같아요. 어? 뭐야, 이거? 검은 마테리아? 이거 좀 봐. 이 사람도 문신이 있어. 넘버 9야. 사라졌네? 어? 총. 청이 여기 와 있네요. 다크스의 청인가? 아, 당했어. 누구한테 당했어? 세피로스가 찾고 있는 건 약속의 땅이 아니야. 세피로스? 이 안에 있어? 직접 확인해봐. 젠장. 에어리스를 놓아버린 게 안 좋은 징조가 시작됐던 것 같아. 사장은 판단을 잘못했어. 뭔 소리야, 이거? 당신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약속했다.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거기에다가 나는 협력 같은 거 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되든 신라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다고. 냉정하군. 에어리스 타워. 키스톤? 그걸 재단에다가 놔봐. 어? 키스톤을 손에 넣었대요. 받았어. 어? 울고 있는 거야?
청은 다크스라서 적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어. 나는 그런 사람이 좀 별로 없으니까 이전 세계에 조금밖에 없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뭔가 묘한 정을 느끼나 봐요, 에어리스가 얘한테. 난 아직 살아있어. 거기 재단에다가 열쇠를 놓으라고 그랬나? 곳곳이 키스톤을, 여기에다가 키스톤을 사용하면? 도로 올려놨더니 이상한 게 생기네요. 뭐야, 이거. 와, 좀 뭔가 복잡해 보이네. 단어가, 그리고 생각이 여기에 아주 많이 있어. 쟤 누구지? 이거 큰일 났는데? 큰일 났는데? 갑자기 눈이 핑글핑글 돌아. 너무 복잡해서 그런가 봐요, 내일이. 크라우드, 여기 좀 힘들어 보이지만 포기하지 마. 힘내자고. 뭐야 이거? 이쪽으로 먼저 가볼까? 못 보던 적이네요. 세 보인다. 오, 센데. 피통이 꽤 큰가 봐요. 잘안 죽네. 오, 세다. 애들이 피통이 커요. 꺼내 이거? 이게 막혔어요, 길이? 여기 생각보다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길 찾기가 힘드네. 여기도 막혔네.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여기도 막혔고.
그렇게 무서운 애들은 아니었죠, 근데. 다행인 게 적들이 그렇게 세진 않네요. 어디서 왔지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네. 그럴 수가. 백어택을 당했네. 어렵긴 어렵네요. 마법으로 치료해야 되나? 슬픔 상태가 걸렸거든요, 지금. 저 슬픔 상태를 어떻게 고치는 거지? 저 고치는 건 모르겠네. 나 어디서 왔니? 어디서 왔더라? 갑자기 길을 모르겠어요. 희한하네. 아, 크라우드 또 개구리 됐네. 와, 그래도 144나 다로? 개구리 이때 됐는데? 좀 많이 가네, 개구리 이때라도.
이슈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건 큰일났다. 길을 모르겠어. 완전 미국에 갇혀버린 것 같아 지금. 큰일났다. 아 이렇게 어렵다니 이거. 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 게임을. 어려웠나? 혹시? 내려가서 어디로 가야 되지? 저로 올라가야 되나? 못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것도 안 되고. 아, 얘 센데. 뭐야, 불만 없으니까 치료되네요. 불만 없으면 안 되는구나. 센 놈은 아닌데 피통이 조금 커요. 어우 힘들었다. 아이템으로 잡아버렸어. 뭐야 뭐 이상한 거 왜 생겼네요? 메테오링 리미트 그건가? 특수기술인가? 어 메테오링 새로운 거 생겼네요. 좀 써봐야지 그럼. 아, 이게 여기 풀 일로 올라갈 수 있구나. 이거 몰랐네. 어디가? 다 버렸네. 얘를 지금 저기 못 가본 데가 많은데? 아이템 같은 거 많이 있던데 좀 먹어야죠. 여기 안 들어가면, 어, 뭐야.
들어가네. 여기 그냥 가는 수밖에 없나 봐요. 못 먹은 거 많은 거 같은데. 아, 저 못 먹은 거 많은데. 아. 무슨 철포, 이건 또 뭐야? 뭐 아이템이었나? 총이네? 빈센트 복인가 봐요, 저거. 네모네 졸리다고? 졸려 졸려? 드디어 만났네요. 미안해요. 우리를 기다렸었구나. 이들은 바로 고대중의 정신체야. 영혼인가 보지? 긴 세월 동안 별로 돌아가지 않고 이 신전을 지키고 있었어. 오랜 세월이 그들의 말을 이렇게 만들었어. 말을 못하나 봐요. 어쩌면 처음부터 말이 필요 없는지도 몰라. 이 신전의 남은 자들의 목적은 하나였으니까. 우리한테 알려줘. 모르겠네. 두려움에 떨고 있어. 세피러스가 이 신전에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나? 뭐야? 얘랑은 이게 다인가? 뭐야? 장사를 하는데요, 얘가. 일단 좀 잠 좀 재워줘. HP, MP가 회복이 됐네. 얘는 별거 아니었네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어디로 가야 돼? 길은 모르겠는데. 저기 근데 되게 멋있게 생겼네요. 저기지만 로봇같이 생긴 것 같아 뭔가. 여기 내가 여기서 나왔지. 여기서 왔죠, 제가?
일로 나와지네? 아,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었구나. 몰랐네. 로켓 펀치? 뭐야? 무기 같은데, 로켓 펀치는? 아, 이거, 바레트 무기인가봐. 좋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 안 가겠잖아. 얘는 차라리 쉬워요. 우리 그 상태를 이상하게 만들진 않아서. 이런 애가 편해, 오히려. 파워는 좀 세네, 그래서. 어? 화염 밑에. 그래도 크리티컬 터지니까 천이 넘네요. 헤럴드가 많이 세졌어요. 어, 저기도 아이템 있다. 마테리아 같기도 하고. 마테리아인가? 락키 마테리아? 이건 뭐야? 무슨 마테리아지? 아, 운이 올라간대요. 뭐 돈을 많이 받나? 운이 올라가면 뭐가 좋은 거지? 나중에. 여러 가지 마테리아가 있구나. 저 마테리아를 저걸 잘 몰라가지고 아직. 안 걸렸다, 다행이다. 오, 1016 많이 나네. 질풍 신내? 아무튼. 이게 세요. 제법 세네요. 1000씩 달면 많이 다는 거지 뭐. 어, 저 전반. 와.
뭐야? 뭐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에너지 안 달았네? 에너지 안 달았구나. 어이, 뭐야, 어이. 갈 수가 없네요. 이거 어떻게 가니? 타이밍을 잘 모르겠는데. 피했나? 피했다.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어렵네요. 아이고, 아이고, 못 피했네, 또. 살려줘. 어려워, 어려워. 아이고, 피한 것 같은데. 아, 이게 어떻게 지나가? 이거 힘드네요, 이거. 게임 어렵게 만들어놨어, 스퀘어 이거. 제정신이야? 지금 이거? 아, 이거 뭐니? 통과했나? 무슨 마테리아 얻었네. 여기 다 온 게 아닌가 보네. 봐야 되는데. 뭐야? 여기서 더 이상 안 밀려난다. 다행이다. 끝까지 안 가네요. 여기까지 오니까 포인트 지점인가 보구나. 다 왔어? 오, 다 왔다, 다 왔다. 오, 좀 힘들었어요. 좀 힘들었어. 크라우드 큰일 났어. 왜 그래? 빨리 일로 와. 에리스가 부르네요. 왜 그러지?
이렇게 고대종의 지식이 넘쳐 흘러. 아, 아니야. 지식이 아닐지도 몰라. 의식이야. 살아있는 마음.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해. 아, 미안해. 뭐, 잘 모르겠어. 뭐라고? 위험하다고? 사악한 의식? 보여준다고? 사악한 의식을 보여준다고? 뭔 소리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아, 무슨 환영을 보여주나봐요? 잠깐만. 이걸 좀 봐봐.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 이거 뭐야, 다크스잖아요, 쟤네. 이리나. 청상. 이건, 이걸로 우리가 약속의 땅을 알 수 있는 건가요? 글쎄. 암튼, 사장한테 보고하자고. 조심해. 아, 조심하세요, 청상. 어. 이리나. 이 일이 끝나면 우리 같이 밥이라도 하면 어때? 어, 데이트 신청하네? 어, 감사합니다. 이제나 눈치 못 챘어. 데이트 신청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먼저 실례할게요. 아, 청이 실망하네요. 자기는 데이트 신청한 건데 이리다가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어. 여기 상사가 밥 사주는 줄 알았나 봐. 여기가 약속의 땅인가? 설마. 세피로스. 세피로스? 깜짝 놀라네요, 총이. 네가 이 문을 열었어? 수고했군. 여긴 도대체 뭐야? 여기는 잃어버린 지식의 창고야. 고대종의 지혜와 지식. 나는 이 별과 하나가 될 거야. 별과 하나가 된다고? 바보 같은. 생각해 본 적도 없지. 이 별의 모든 정신 에너지, 이 별의 모든 지혜와 지식, 나는 모든 것과 동화할 거야. 내가 이 모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바로 내가 되는 거지. 자기가 뭐 신이 된다,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런 게 가능해? 그 방법이 여기에. 너희들에게는 죽음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슬퍼할 필요는 없어. 죽음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정신 에너지. 그리고 나의 일부가 일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죽어서 나의 일부가 되래. 저런 놈이 다 있어. 근데 청이 안 죽었네요, 그래도. 세피로스한테 당하거든. 봤어? 아, 뭔가 기분이 안 좋아. 그 벽화의 방은 어디지? 이제 금방 도착할 거야. 가까워. 세피로스가 있나? 녀석이 뭘 생각하든 여기서 끝날 거야. 내가 쓰러뜨려. 나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돕겠어. 유피 자기랑 상관없는. 저런 동료가 다 있어. 어? 여기 또 있네요. 어? 여기서 쉴 거야? 그래, 쉬자.